6강의 3번, 또 빈칸 느낌 문제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people of color, 이건 유색 인종입니다. 뭐, 우리가 뭐, 아시아인도 되고, 남미 사람도 되고, 흑인도 되고, 이제 유색 인종은 종종 get asked, 이게 PP죠. 그래서 뭔데? 질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질문, 요런 질문을 받는다. 자, 간접 어문으로서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어순은 꼭 주의하세요. 간접 어문은 where they are from.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요거 살짝 where are they from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어순 의주동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질문을 받는다. 이것은 이 앞에 그 질문은 make 사역 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죠. 그들이 느끼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그들이란 말은 유색 인종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Like outside, 외부자인 것처럼. In their own country죠.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좀 외부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Even if, 비록 뭐뭐 일지라도 양보입니다. 이 질문이 is asked. 되어졌다. 수동태. 질문이 질문되어졌다고. 뭘 가지고? 좋은 intentions. 의도로 질문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질문은 suggest, 암시한다고, 대디아를. 그들이 look to 투용법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foreign. 왜? 이국적이라서. 미국인일 수가 없다. 미국인일 수가 없다. 이 말인데, 이건 너무 좀 강한 표현이니까 미국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국적인 것처럼 보인다. 요렇게 좀 해석하는 게 완곡하게 해석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건 투 용법이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너무 이국적이라서 미국인이라고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완곡적으로 미국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국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 아마도 이 실패죠. 뭘? To understand, 이해. 서로 이해하는데 실패. 즉 이해를 못한 것은 약이 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사람들이죠. Following, 따라온 사람. 골든 룰에서 황금률을 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 그 황금률이 뭔데? 다른 사람한테 해라. Do to others죠. 자, 뭘 해라 이 말이야.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뭘? 그들 다른 사람이 to do to you.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네는 다른 사람한테 해라라는 이 황금률이란 말이야. White people. 좀, 백인들은, 오케이, 괜찮아요. 이런 질문으로, Where are you from? 이런 질문 괜찮다고. On the other hand, 그러나, 이 유색 인종은, are tired of죠. 진저리가 난다. 지쳤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그 질문에. 그래서, 자, better rule. 더 좋은 규칙. 사용하기에 더 좋은 규칙은 바로 이 3번이 되겠죠.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행동해라. 뭐처럼 그들이 네가 하기를 좋아하는 그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Take time. 시간을 좀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자, 뭔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가지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What people want.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행동해라 이 말. 시간을 좀 가지고 and then 행동해라 이 말. Accordingly 그것에 따라서 이러면 됩니다. 자, 일단 해석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 이 질문. 지금 나오는 where they are from 이란 이 질문이 지금 이 글의 가장 중심적인 소재가 됩니다. 자, 유색 인종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그들이 좀 외부자인 것처럼 좀
외부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의도로 질문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질문 자체가 없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 말은 여기 사는 같지가 않은데 미국인이라 하기에는 당신 너무 좀 이국적이니까 어느 사람 어디 출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서로를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실패했다. 왜 이해를 실패를 했냐고 생각하면 이 유색인종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안 좋아해요. 좀 지가 외부인이 된 것 같고 좀 안 좋아해. 하지만 이 백인들은 그냥 아니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뭡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약이 되어진다고. 뭐에 의해서? 자, 요런 골든 룰에 의해서인데 이 골든 룰을 잘 해석을 해보세요. 자, 유색인종이, 자, 백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Do others, 다른 사람한테 해라. 그 백인들이 유색인종한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 네가, 즉 백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데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유색인종들이 자기들한테 질문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유색인종한테 질문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황금률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약이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에 나오잖아요. 아니, 백인들은 오케이 괜찮다고. 그 질문을 받아도 괜찮아. 내가 괜찮으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면 되겠구나. 이게 황금률이거든. 네가 그들이 네한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유색인종들이나 다른 사람이 내한테 네 어디 출신이고 물어보는 거 괜찮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괜찮겠지라고 물어본. 그게 황금률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해를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색인종은 아주 진저리가 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꾸자고. 어떻게 바꾸자? 자, 다른 사람이, 그죠?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지가 행동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걸, 그거대로 네가 다른 사람한테 행동을 해라, 이 말. 그러니까 여기서 답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네가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것, 즉, 여기서 보면 유색인종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뭔데? 질문,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잖아. 그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행동해라. 요런 이런 사용할 더 나은 규칙이 요런 규칙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네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러려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저 사람이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할까?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자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